깊이 하얀 불상에 있다고 해서 추적에 나선 황바울 탐정.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오락산 국립공원. 황바울 탐정 도착하자마자 오늘의 주인공을 찾은 것 같은데. 탐정 맞았네요. 바로 천년의 비밀을 가진 기묘한 불상,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보물 96호 충주 미륵미 석조열의 입상입니다. 잡티 아니 이끼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 마치 화장이라도 한 듯 그야말로 백옥 피부. 와, 얼굴만 깨끗해요. 아 이제 얼굴이 정말 하얗네. 특이하다. 와, 야 저 얼굴만 이렇게, 저기 또 무슨 뭐 옛날에 뭘 저기 하지 않았을까? 코팅을 입히지 않았을까? 얼굴 부분만 이렇게 진짜로 무슨 이렇게 세수한 것처럼 하얗고, 그 외에는 다들 이렇게 좀 이끼도 끼고 여러 가지 끼었으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보이네요. 대체 불상의 얼굴만 하얀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을 찾아 여쭤보기로 했는데. 얼굴만 이렇게 하얀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얼굴은 원래부터 하얘어요. 그리고 조금씩 하얘져요. 에?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도 불상의 몸과 얼굴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 60년대. 정확히 언제부터 불상의 얼굴이 하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신라 말 고려 초에요. 마이태자께서 금강산으로 출가를 하는 도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곳에 석불 입상을 모시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태자가 불상을 모시게 되었어요. 보통 남쪽을 바라보는 다른 불상과 달리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 마이태자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얼굴 부분 저렇게 하얘진 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만들었을 때부터라고도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하고 뭐 사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얼굴이 하얗다고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얗다는 건가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추정을 할 뿐이지요. 네.